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커세와 스킬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위주로 알아볼 것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커세어는 로지텍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주변기기 플러스 메모리, 케이스 또는 쿨링 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까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여기 스튜디오 액세서리부터 HID 액세서리, 헤드셋, 퍼포먼스 컨트롤러, 키보드, 마이크로폰 등등 없는 게 없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커세어의 상품 목록들을 경쟁사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먼저 커세어의 경쟁사라고 하면은 여기 Dell, HP, Logitech, ROG, Razer, Turbage, Seasonic, Thermaltake, Fractal Gaming, 그리고 쿨러마스터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제품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커세어만 유일하게 이렇게 모든 컴퓨터 관련 기기들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럼 커세어라는 기업이 무엇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은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커세어의 주가가 저렴하냐 아니면 비싸냐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 커세어가 비싸다면 저렴한 기업들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비싼 기업을 살 필요는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커세어의 적정 주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CF 밸류에이션은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로 현금 흐름을 통해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어떻게 보면 멀티플보다 훨씬 정교하고 적정 주가를 딱 집어서 보여주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 할인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커세어가 창출할 잉여 현금 흐름을 예상을 하고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지금 현재의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2025년까지 봤지만 이것을 5년이 아닌 10년 주기와 같이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가정 상황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잡기 위해서 높은 성장률이 아닌 과거 보수적인 성장률을 대입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산출했습니다. 물론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잉여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 과정은 이렇게 에빗다를 시작으로 해서 디프리시에이션 앤 애머타이제이션 그리고 텍스를 감안하여 노펫이라는 세후 영업이익을 산출을 하고요. 거기서 커세어가 미래에 지출할 예산인 캐펙스와 그리고 네트워킹 캐피털 그리고 다시 디프리시에이션 앤 애머타이제이션 등을 감안을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잉여 현금 흐름은 그대로 이렇게 위로 여기로 올라가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디스카운트 팩터를 1승, 2승, 3승, 4승, 5승 순으로 잡아서 할인해 나가는 것이죠. 커세어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현금을 이렇게 감안을 했고요. 커세어가 발행한 주식의 숫자로 나누면은 커세어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48.25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적정 주가가 48.25달러라고 했을 때 7월 21일 기준으로 커세어의 주가는 30.1달러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약37% 저평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기 margin of safety를 넣지 않은 결과이죠. 기업이 좋은 기업이므로 굳이 margin of safety를 크게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20% 정도의 margin of safety를 넣는다면 적정 주가가 48.25달러에서 이렇게 38.60달러로 줄어들고요. 오늘날 기준에서 약22%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그럼 이제 기업의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세어가 투자함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 그리고 스트리밍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컴퓨터의 주변 기기를 파는 회사들의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인데요. 물론 그러한 우려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나 우선 커세어가 위치한 시장 자체가 쉬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트위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뷰어 숫자로 백신과 함께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위치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었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뀐 생활을 꾸준히 유지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활 패턴이 바뀐 이유는 바로 여기서 잘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디오 게임을 제3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아크 인베스먼트의 캐티 우드 또한 Video games are the new third place and more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집, 그리고 직장 및 학교에서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공간을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이 1.1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은 1.5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유튜브의 게이밍 비거스트 이어라고 통칭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100빌리언 시간 동안에 유튜브 게이밍 채널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커세어 또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소프트웨어가 제3자의 서버에 설치되어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게이머들이 높은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컴퓨터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를 커세어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커세어의 10Q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리스크는 장기적인 리스크이고요. 단기적으로 커세어는 이렇게 좋은 펀더멘탈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출과 매출 총이익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R&D,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를 뜻하는 영업비용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흑자를 내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커서의 주가 또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킬즈입니다. 스킬즈의 경우는 제 이전 영상에서 이미 스킬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펀더멘탈, 그리고 미래 전망을 자주 다뤘으니까 오늘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킬즈의 프리 캐시 플로우는 여기 이 보라색깔 선으로 2024년부터 프리 캐시 플로우가 흑자로 전환해줄 것으로 전망되기에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고 멀티플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킬즈를 EV 레비뉴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게임 섹터에 걸쳐있는 C리미드 홀딩스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킬즈의 밸류에이션이 C홀딩스보다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킬즈는 4형이고요. C리미드 홀딩스는 여기 동그란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스킬즈의 멀티플은 19고 C리미드는 17.1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2.7, 12.2, 그리고 9.7, 9.6, 8.4, 7.1, 그리고 6.8, 5.9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이 스킬즈의 매출액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멀티플이 낮아짐에 따라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에서 점점 저평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평가가 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기울기가 2021년에서 2022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킬즈의 매출 성장률이 기대된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좋은 전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와 비교해본다면 이것은 C도 마찬가지이며, C가 지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꽤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킬즈의 멀티플이 C보다 높다는 것은 스킬즈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즈가 나쁜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스킬즈의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우승하는 동안에 매출 성장률은 2021년에는 63%, 2022년에는 49%, 그리고 2023년에는 30.4%로 꽤나 괜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하면 할수록 원래 이렇게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높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제가 칭찬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그로스 마진율인데요. 스킬즈가 잘하고 있는 그로스 마진은 94%로 꾸준히 94% 이렇게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기업들은 약 50%에서 70% 정도의 그로스 마진을 자랑하는데, 스킬즈의 그로스 마진은 94%에 육박합니다. 이 뜻은 원가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뜻입니다. 스킬즈가 비록 지금의 C홀딩스에 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긴 하나, 스킬즈가 높은 매출 성장률 그리고 94%라는 높은 그로스 마진에 이어서 RK의 인수와 NFL 챌린지에 따른 괜찮은 실적이 기대되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가가 고평가고 그래도 이렇게 공매도 비율이 18.40%로 높은 만큼 한동안은 그래도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커세어와 스킬즈의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